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스피드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대단히 세게 친 건 아니죠. 한 215m 정도 보내는 데는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스피드로 제가 공을 치더라도 이런 올려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찍혀 맞고 스핀량이 많은 샷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되죠. 자, 지난 편에 이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1편을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드라이버는 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야 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공을 좀 멀리 보내고 강하게 치려면은 테니스를 좀 연상을 하시면 좋아요. 혹은 뭐 탁구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한테 공을 넘길 때 이런 식으로 공을 뭐 드라이브 한다고 하죠. 테니스 라켓이 내 등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고 면을 바닥을 향하게 하고 잘 만들어줘야 공이 좀 강하게 넘어갈 거고요. 궤적이 좀 이상한다던가 혹은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만 면이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붕 뜨기만 하겠죠. 골프채로 공을 칠 때도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넘기듯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궤적과 이런 면을 만들면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뒷땅이 좀 날 수 있어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인투 아웃의 궤적을 그리면서 공을 치는데 약간 이렇게 뒷땅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뒷땅이나 탑핑 오히려 괜찮다. 드라이버에서 최악의 샷은 찍혀 맞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 이거를 이제 로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떠한 저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프로치 레슨을 할 때도 이런 개념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이 헤드가 분명히 원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에는 분명히 제일 아랫부분 이 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원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드라이버는 올려쳐야겠죠. 올려쳐야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에서 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점이 공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 거고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클럽은 공을 거의 바닥에 놓고 치게 되잖아요. 그럼 공을 바닥에 놓고 치기 때문에 이 원의 저점이 공보다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공보다 앞쪽에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궤적의 공이 맞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맞고 좀 내려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의 저점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살짝 뒤를 스치면서 맞거나 혹은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약간 탑핑이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뒷땅이 나면 안 돼 하고 이거를 앞으로 찍어 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뒷땅이 나도 혹은 탑핑이 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궤적을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탑핑이 난다, 뒷땅이 난다 하면은 그때는 티를 좀 높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드라이버가 막 평소에 찍혀 맞고 이러셨던 분들은 티를 굉장히 낮게 세팅을 하고 치실 확률이 높아요. 티는 굉장히 낮은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그런 궤적을 그리게 되면은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작거든요. 좀 이렇게 스윙 궤적을 바꾸면서 연습을 하실 때는 평소보다 티 높이를 확 높여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잘 치시는 분들은 티를 굉장히 높이고 그거를 잘 때리시는 분들이 드라이버를 잘 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듯이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잘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스피드를 조금씩 높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스피드를 높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대단히 세게 친 건 아니죠? 한 215m 정도 보내는 데는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해요. 여기에서 스피드를 조금 더 높이면은 네, 뭐 230까지도 가네요. 자, 그런데 동일한 스피드로 제가 공을 치더라도 이런 올려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찍혀 맞고 스핀량이 많은 샷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되죠. 공을 멀리 보내려면은 강하게 친다기보다는 궤적을 잘 만들고 이 면만 잘 만들면은 드라이버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한 클럽으로 그걸 만들려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테니스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으로 공을 좀 이렇게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면은 이 드라이버 느낌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